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로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지난 연찬회를 통해 다짐하고 목표했던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단식을 시작했고,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민생을 위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민생 과제를 쌓아두고 뜬금없이 정기국회 시작을 단식으로 시작한 것은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민주당이 마지막 정기국회마저도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고질적인 입법 폭주를 계속할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원님들이 더욱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하며, 국회 운영을 위한 좋은 의견들은 언제든지 많이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책의총입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님들이 숙지해야 할 사안들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중요 현안에 대해서 활발히 소통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정책의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대출 정책위 의장으로부터 정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달 24일 그 여야 의원 44명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그런 초당제의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는 개식용을 금지하는 관련법, 이른바 김건희법이 7건 계류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입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고 서로 감정을 나누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런 이제 개식용 금지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공감대를 이루는 시기에 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천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우리 국민의 힘이 주도를 해서 이것을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